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나? 그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이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아니, 하나님 왜 꼭, 그, 아, 예수님이 와서 꼭 죽어야 됐나? 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용서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꼭 죽어야만 됐을까? 그건 왜 그래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한 그 행동이 죄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해치고 모욕하고 그러면 그 원수를 미워하는 본성이다. 안 미워할 수가 없어. 왜? 그건 우리 본성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안 미워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죄안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 원수가 미우니까 미워하다가 또 미워하다가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유전자 꺼져. 그렇죠. 그래서 결국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병들고 내가 죽어. 그래서 우리는 그 본성 때문에 일평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뭐 좋은 때도 있겠지만은 계속 걱정하고 자 아기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애가 공부를 잘할 것이냐 맨날 걱정 안 해요. 우리 모두가 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반에서 1등을 안 하면 속상하고, 뭐, 이래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우리의 그, 욕심과, 이기심,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즉,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하고, 잘 안 해주면 미워하라고.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미워. 아무도 안 해주면. 그런 욕심과 이기심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부터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뜨리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악인이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또는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랑이다. 우리들에게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악하거나 선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참 선해. 이 사람 참 악해.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두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공정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왜 공정하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공정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불공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우리식으로 믿는 조건적 하나님이 되고 그 조건적 하나님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포도를 따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일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꾼을 하루 일당,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 아, 그런데 포도가 너무 많이 따야 되겠어. 그래서 또 점심 때 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또 한 오후 2시쯤 또 할 수 없이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이제 6시면 일꾼들을 보내야 되는데 5시에 또 일꾼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제일 먼저 온 10만 원 받은 사람, 일꾼들이, 이렇게 시간당으로 해서 주겠지. 하니까, 점심때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줄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봐요.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일꾼들한테도 뭐예요? 10만 원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평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성경에 써놨냐 하면, 너희 인간들은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주지만, 나는 뭐예요? 너희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당 10만 원 다 주는 것이 나의 방법이다. 나의 방식이다. 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 이 세상은 뭐 뇌물을 얼마 먹었으면 징역 1년이다.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먹으면 뭐 징역 2년이다. 이 결정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뇌물 액수 그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너희들을 뭐요? 본성 자체가 다, 그러니까 뇌물을 아직도 받아먹은 일이 없는 사람도 뇌물을 좋아하는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본성이, 우리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화되고, 유전자 자꾸 꺼져서 병들고, 그래서 그 본성,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죽인다. 본성. 자, 그래서 내가 이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즉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한 시간 퇴근 한 시간 전에 온 일꾼은 다 10만 원을 주는 그런 본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안주권제.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로부터 그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어. 죽어야 내 본성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인간이 돼 있어. 그런 인간을 성경에서는 죄인 또는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보고 본성을 좀 바꿔서 의로워지고 선한 사람이 되면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가지. 그런 율법, 그런 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도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자기가 만들어서 사랑을 주려고 했던 인간이 다 죽었어. 죽게 됐어. 지금 살아있어도 결국 죽어야 돼. 그러면 인간이 죽을 것을 내가 책임지고, 왜? 내가 이 인간들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 아들을 대신해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시키자. 그리고 그 인간들을 어떻게? 이제 그 인간들이 이 죄 때문에 죽으면 이제 부활시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천사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이 감사해야 안 해요?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 알겠죠? 왜? 아직도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는 이상구 박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죄로부터 아직도 진짜 해방이 안 됐어. 원수를 사랑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누라에게도 삐지는데.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절대로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로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박수! 이거는, 자, 그러면 나는 아직도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심지어 마누라한테도 뭐예요? 삐지는 그런, 그런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런 이상구라도 죄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변해야만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른다? 완전주의자라고 부른다.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속해 있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어도,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80이 다 돼도 완전하고는 거리가 뭐예요? 너무너무 멀어. 요즘은 조금 덜 삐지기는 해요. 그래도 삐져. 그러면 이제 이상구는 불안해지는 거야. 아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으신데? 완전하게 해줄 수 있으신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참 착해요. 왜? 자기들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나를 완전하게 해주신다. 저도 한때 그걸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또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해보니까, 성경, 하루는 제가 보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어떻게 반드시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됐다. 우리의 본성, 곧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자,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죽어야 될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다.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려면, 하나, 우리가 무슨 본성을 가져야 돼? 누구의 본성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본성.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본성. 참, 지금 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천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합시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긴 자들은 역임을 입은 자들. 자, 여기 벌써 역임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말은 오늘 지금 우리들처럼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없고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생식기도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그러나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이유는, 몸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이유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죽지도 않다. 왜? 본성이 이제 본성이 완전히 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면 사랑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특히 오늘 아침에 착 기뻐서 박수를 치셨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믿은 사람들은 부활에 합당하다고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았다 또는 여김을 받았다. 그래요. 그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을 해서 천사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구나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아, 나는 이미 천사처럼 된 것으로 여겨주겠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를, 와, 그렇구나 하고 이 믿을 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문제는 다 확 풀려버립니다. 그렇죠? 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것만 믿고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실은 누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비록 살아있을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라?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죽어도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기 위하여, 나는 아직도 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요? 죽었,
추구 있던 그 본성 때문에 추구 있던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살아 있는 생명이 있는 즉 앞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되는 그런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산 자라고 어떻게 해라?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라. 예. 자, 그래서 이 여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라는 말은 너희가 살아있는 한 너희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는 실제로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너희 본성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제 그 권리가 있어. 그렇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우리가 부활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살아나요, 안 살아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부활에 대해서는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자, 그러니까. 자,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죠? 실제로는 아직도 삐지는데. 이렇게 아직도 마누라, 사랑하는 마누라에게까지도 삐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아직도 원수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이상구일지라도, 이상구가, 아,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살아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다. 면 이상구는 아직도 살아 있어도 어떻게? 예. 아직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어도 나는 너를 죄로부터 해방된 자, 부활한 자, 천사처럼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고마워요, 고마워. 그런데 이 여겨주신다를 모르면 완전주의자가 됩니다. 완전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안식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믿음을 줘.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 안 삐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쳤어. 아시겠죠? 그래서 한때 제가
그래서 나한테 저도 뭐요? 완전주의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분명히 걸어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냐 하고 쫙 보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진짜로 우리가 확인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멸하여? 죄의 몸.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는 우리로부터. 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마음은, 예수님 그랬죠? 마음은 원의로 돼. 뭐가 약하도다? 육신은 약하도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보니까 잤더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줘.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와보니까 어떻게? 제자들은 자고 있어.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렇죠?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어. 근데 이 몸, 이 몸은 죄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건강하고 싶어도 여러분 다 몸에 암이 있고,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우리를 뭐요?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야, 멸하여, 네, 죽어야 합니다. 멸망하여.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본성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 몸에 유전자에 탁 박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의 몸이 멸해야만, 즉 죽어야만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죄에게 이제는 그 후로부터는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죽은 자라야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죽어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삐지는 이상구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 너 아직도 안 되지. 원수 사랑 못 하겠지. 내가 보니 뭐 네가 사랑한다는 마누라한테도 삐지대. 그런데 걱정 마, 상구야. 네가 내 아들 예수가 네 죄를 완전히 없애려고 본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줬다는 것을 네가 뭐요? 믿으니 죽은 걸로 여겨 죽였다. 그리고 너는 부활해서 내 아들이 되었다. 즉 앞으로 될 일이지만은 되었다고 내 아들로서 여겨 주겠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 예요. 자, 그 말이 성경에 어딨냐 보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왜? 신약 성경은
아직도 성경책이 없었어. 지금 신약 성경이 뭐예요? 형성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를 얘기하느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이것이가 뭐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방금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뭐 아주 뭐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뭐요? 아직 되지 않았다. 방금 하나님. 와, 하나님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의라는 것은 완전하고 옳은 사람. 즉, 그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어떻게? 자, 의로 뭐예요?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제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 조금 성경을 바꿔봅시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하여 막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일해요? 교회 가면 그런 사람도 있죠. 막 열심히 일해요.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 거다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자기가 교회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한 뭐로? 대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그 어떤 선물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받는 뭐예요? 보수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수로 그 대가로 나를 그것을 조건을 내가 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당연한 보수로서 대가로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정반대 그런 일도 안 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죠? 뭐,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이상구 같은 사람. 하나님 없어. 내가 왜 교회를 나가?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일을 해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이상구 같은 놈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일 안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뭐 잘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건하지도 않아. 그리고 누구처럼 냉담한 사람도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도 뭐 별로 취미도 없고 그럴지라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침례를 받고, 뭐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고 또 뭐 교회 가는 둥만, 성당 가는 둥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기 뭐예요? 힘들어. 하나님한테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지. 이런 식으로 다 무선적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와,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삐지는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믿는 그 믿음을 뭐로?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뭐예요? 인정을 받습니다. 우와, 인정하신데 그 믿음을 보고 박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 때문에 실제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지만,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요? 아들이 되리니. 그 못하잖아,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하라 그래도 못하니까, 왜 못하니까? 우리 본성상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 그래 놓고 우리가 못할 거라는 것을 뭐예요?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자, 상구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너를, 네가 죽으면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만들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아, 누가 한 약속이요, 그거? 하나님이 한 약속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안 지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겠다는 약속도 지켜서 안 지켰어? 지켰어.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켰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희생시키신 분인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은 굳어나서야 굳어나서요. 굳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나는 아직도 삐지는 놈,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놈이지만 나는 너를 이미 천사처럼 부활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얼러서 내 자녀라고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와,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이제 없어.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제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으로 꽉 차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하면, 아, 그러면 이제 술 먹고 뭐 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약속 지킬 거니까, 그럼 내 맛대로 뭐요? 못되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진심으로 느껴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없으니까 자꾸 옛날 버릇대로 얌체 근성이, 얌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러면, 나 내일부터 또 술 먹고 살아도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네? 그거는 뭐를 아직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옛날로 내가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뭐, 아무렇게나 뭐, 마음대로 뭐, 쾌락을 즐기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게 돼 있네? 대박. 그 사람들은 이런 좋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냥, 자기다. 하! 대박. 아주 잘 해놓으셨네. 그럼 나도 천국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강의 끝나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자 그래요. 박사님 말씀대로 꼭 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성령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성령 없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해서 그래. 내 마음대로, 뭐, 신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겠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진짜 대박 났어요. 내가, 아직도 내가 죽어서, 내가 내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본성으로부터
해방된 자로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 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 오늘 아침 강의, 지금 저녁 강의, 이 두 강의는 같이 가야 돼, 항상. 그래서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암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암 안 걸린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왜? 나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내가 알게 됐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암 안 걸렸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을 뭐예요? 모르면 계속 암 걸리도록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암 걸리신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얘를 내가 영생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암 걸리신 것을 감사해야죠. 그렇죠?